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마이린 졸업식 영상 올라갔는데 혹시 보셨나요? 어제가 바로 마이린 초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어제 진짜 바빴죠? 맞아요. 제가 막 졸업식에서 울먹울먹하고 막 슬프고 해서 제대로 영상을 제일 못 찍었어요. 엄마는 내빈석에 앉아있느라고 마이린 표정도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손님들이랑 사진 찍고 또 교실 가서 막 앨범이랑 인사도 하고 이런 것도 받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후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제가 바로 축구를 갔어요. 그래, 졸업식 날도 반가운은 빼먹지 않더라고요. 마이린이 어제 졸업식 날 받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어요, 졸업식을. 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 먼저 졸업식에서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바로 받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린 올림, 이렇게 마이린이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엄마 개인적으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이린이 이렇게 편지지 이렇게 빼곡히 무지 써줬어요. 네,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린이도 참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많은 생각했구나, 이런 느낄 수 있는 편지였어요. 제일 써주신 편지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볼 때마다 너무 막 뭔가 벅찬 느낌이 있어서 좀 꺼내봐요. 엄마 아빠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네. 살짝 보여주세요. 아빠는 진짜 열심히 써주신 것 같은데 엄마는 글씨체가 뒤로 갈수록 뭔가 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건 엄마가 쓴 건데요. 처음엔 좀 뭔가 좀 멀쩡한데 들어갈수록 좀 네, 약간 날렸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써주신 편지예요. 이거는 봐봐요. 네. 글씨체가 딱 꾸준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마이린 아빠 글씨 좀 잘 써요. 그리고 마이린이 받은 건 바로 학교에서 전부 다 받는 졸업장. 표창장 우정 부분. 제6학년 3반 출인. 이 학생은 초등학교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가 돈독하여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줌. 그리고 졸업장 성명 출인. 2006년 생일도 나오네. 그렇네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일단 누구나 다 받는 졸업장을 네.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가 사는 구에서 상을 받았어요. 표창장 땡땡 초등학교 출인.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모든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15일 땡땡 구청장 땡땡땡. 네, 네. 네. 이렇게 상장도 하나 받아와서 마이맘 진짜 깜짝 놀랐어요. 품행이 단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맨날 지각할까봐 막 대충 막 입고 뛰어가서 세수 겨우 여기 눈꽃만 떼고 가는 거 이런 거 모르시니까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기대되는 이 졸업 앨범. 오, 꽤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네. 펴봤더니 여기 저입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너 왜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게 나왔다 리나. 아, 이게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네, 이렇게 앉았습니다. 네, 허리를 쫙 펴야지. 어우, 야, 니네들 남자 아이돌 그룹처럼 멋지게 포즈 취하고 찍었는데? 근데 좀 키 차이가 많이 나지. 친구가 완전 너 안아주고 있는 것 같다. 린 독사진이네. 리나 포즈 누가 시켰어? 아유, 사진 작가님이 포즈를 시켰어.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리나 여기 야외에서 찍은 사진은 좀 더 자연스럽다. 네, 사진이 엄청 잘 나왔는데? 어머, 활동 사진도 되게 많이 있다. 교육여행, 네. 뭐 놀이, 어머, 학예회 사진이다. 리나 너 여기 구탱이 조그맣게 나왔어. 내가 진짜 열심히 쳤다니까. 한 번 더. 아, 뭐야, 재현해, 지금 재현? 요즘 졸업앨범은 되게 좋다, 리나. 그치. 사진도 여러 장 나오고, 멋지고, 또 사진 크게 나오네. 그렇지. 아, 엄마 땐 딱 요만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만하게. 아, 맞아, 맞아. 한 명씩. 그리고 롤링페이퍼도 받았다? 오, 이거 학교에서 했어? 이건 졸업하기 이틀 전에 만들었을 거야. 친구들이 막, 린이 100만, 막 1000만 대라고 많이 응원해주는데? 그리고 연수입 100억 기원이 있어. 이거는 불가능한데? 통 큰 친구가 있어. 아, 이렇게 벌면 좋겠다, 너. 그 선생님이 또 친구들한테 다 써주셨나봐, 이렇게 메시지. 이현동의 린이에게, 린아 안녕, 선생님이요. 어느덧 우리 린이와 함께 한 지도 1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네, 유유. 올 한 해 선생님은 우주체방 육공섬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어. 언제나 밝고 적극적인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린아. 중학생이 되어서도 언제나 지금의 순수함을 간직하길 바랄게, 화이팅! 어머, 너 순수해, 린아? 아우, 그렇구나. 뚜둔, 뚜두둔, 마이린의 마지막 생활통지표가 왔습니다. 아, 마지막은 아니고 중학교도 주겠죠. 네, 초등학교 마지막이죠. 자, 성적을 살짝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뭐 그래요? 좋진 않다 생각보다. 뭔가 평가가 좀 다른 게 몇 개나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마이린의 마음과 제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생활통지표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졸업식 마치고 또 졸업식 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마이린 축하해주러 많이 오셨는데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린 꽃다발? 네, 선물 진짜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꽃이 많았던 적이 없는데.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 졸업할 때도 엄마한테 하나 받았거든요. 그 사탕 꽂혀있는 거. 자, 어머 어때? 어머 오늘 뭐 대단한 일 한 거 같지 않니? 어? 방송 연예대상. 최연수상 막 이런 거 같지 않아? 방송 연예대상. 대상. 마이맘! 니 졸업식 꽃다발인데 아니 이제 이게 소감만 말해. 소감 뭐 없어. 그냥 뽀만 한번 해볼 거야. 엄마가 받았다고 했죠 이거는? 봉투로 축하해 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거는 이모가 준 거네요. 사랑하는 리나 졸업 축하해. 멋진 중학생 형아 기대할게. 안에 뭐가 좀 금일봉은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사랑하는 린 졸업 축하해. 중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써준 거네요. 리나 새해 복 많이 많이 졸업을 축하해. 네, 린이 정말 예뻐해 주시는 우리 친구 네. 어머니가 또 선물도 주셨고 같이 졸업하는데 선물까지 챙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투린 리나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 린이 처음으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중학교를 간다니 이모도 설레고 기분이 좋다. 중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잘 지내고 아롱다롱이하고 재밌게 놀자. 이거는 아롱다롱 어머님이 써주신 거예요. 맞아요. 어제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셨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엄마가 받았다고 했는데 다 저에게 주신 거네요. 아니 너에게 편지는 너에게 주고 봉투는 엄마한테. 아니 봉투는 내 거지. 최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누가 내 거네 이거. 보니까 엄마가 받았다고 해서 엄마 건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도 우리 동네에 친한 어머니들 있잖아. 어머님이 주신 거는 엄마 거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지원이 어머니도 주셨고 예나 어머니도 주셨고 현서 어머니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졸업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윤희 누나가 네. 와. 니니 공부 좀 하라고. 네. 책 많이 읽으라고. 네, 과학책을 이렇게 전집을 사주셨습니다. 전집으로. 최윤희 누나한테 듣기로는 이게 한 35권. 네, 35권. 네, 40권 정도 막 35권 된다고 들었는데. 자, 오늘부터 화이팅. 네, 엄마도 화이팅. 네, 엄마도 많이 읽어야죠. 책꽂이 꽂아놓고 열심히 읽고요. 무거워. 그리고 니니 잘생겨지라고 럭셔리 고급 화장품 아니에요? 아니 이거 주신 분이 린이 잘생겨지라고 주셨거든요. 짜잔. 우와 이거 린이가 쓰기에는 너무 럭셔리하잖아. 엄마 거 아니니 린아? 저는 박스가 좀 커서 RC칸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네 근데 이거 포장이 크네요. 울트라 페이셜 클렌저. 클렌저 그거 세수하는 거.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내꺼. 네 그리고 말이 없는 챙기는 날인가요? 그리고 울트라 페이셜 크림. 이건 뭐지? 수분크림이요. 수분크림. 마이린 로션 잘 안 바르는데 요거는 촬영 때만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바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또 리니가 초콜릿도 받았는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엄마 친구분이 이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수 이모가 친구가 졸업한다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짜잔. 초콜릿이잖아. 리나 혹시 졸업식 전날이 발렌타인데이라 받은 거 아니야? 누구한테 아니야, 받았어? 아니야. 금화 초코잖아. 와 금화. 이번에 마이린 졸업이라고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선물도 많이 주셨죠? 네 많이 주셨어요. 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기억 못할까봐 이렇게 종이에 적어왔어요. 네 마리아와 친구들 채널의 마리아 끼아님이 리니한테 금일봉으로 스포챗으로 네 졸업 선물을 주셨어요. 리니 실시간 할 때 이렇게 딱 싸주셔가지고 진짜 네. 오래 남아있었죠? 네 그리고 프리티 에스더 가족도 선물 주셨어요. 네 상품권. 네 상품권 주셨어요. 그리고 모야모야 패밀리 가족도 선물 주셨어요. 네. 화장품 주셨는데 엄마도 쓰고 리니도 쓰라고 같이 주셨고요. 어떤 화장품 주셨나요? 피부 톤 보정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파운데이션 같은 건가요? 그럼 비슷한 거요. 네. 그리고 제이제이 튜브도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선물 주셨죠. 이거는 제가 너무 잘 가지고 놀고 있어서 기억이 나요. 네. 축구공하고 축구복 이렇게 두 개 주셨습니다. 네, 그 축구공 리니가 쇼핑몰에서 보고 진짜 사고 싶어했던 건데 그게 딱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좋아했죠. 그리고 토깽이네 상상놀이터 가족도 리니한테 주셨는데 바로 리니가 좋아하는 축구 게임 주셨고요. 그리고 소니 컨트롤러를 세 개 주셨어요. 이 조이스틱 맞아요. 다른 거 친구 집에서 네 명이서 하라고 우리 집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명이 다 같이 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간이니 다이어리도 선물 주셨죠? 네 강아지 무드등 주셨는데 네. 제가 시바가현 그 무드등 되게 좋아했는데 망가졌잖아요. 네네. 다음에 두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래하는 하람이랑 뚜아뚜지도 마이 졸업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아직 못 받았거든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지금 막 부담 주는 거예요 혹시 아직 그 두 채널에게 그런 거야 알았어.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마이린의 졸업을 축하해 주셨어요. 맞아요. 댓글 진짜 많이 남겨주셨고요. 또 최근에 실시간 할 때는 채팅으로도 진짜 축하 인사 많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졸업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졸업할 때 가족한테만 축하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동했었고요.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마이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